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해야 물리가 터지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내일 한다고 해놓고 내일도 안 하고 모레 한다고 해놓고 모레도 안 하는 공부는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박사학위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런 공부는 억지로 했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고 결국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고 학위가 없더라도 정말 자기 필요에 따라 공부하면 실효성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면 강점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남들 잘 때도 공부하고 옆에서 누가 말리면 숨어서라도 공부해야 집중력이 높고 학습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공부를 억지로 하기 때문에 몇 년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밤새워 일하고 돌아왔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눈에 불을 켜고 뛰어나가듯 공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